당시 그 사람이 서울에서 해결된 것이니까 그저 시골에 살면서 서울에다 방 얻어가지고 살았지 뭐. 네. 동국대 해교 사학과 해결된 게 신설동다 집을 얻어가지고 살았어. 혼자 계셨던 거야? 아니 나도 왔었어. 합조금 조금 와서 살다가 갔어. 잠깐 살았지. 한 5개월 동안 사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아프다고 전보가 왔어. 그 전보를 받고 내가 애기를 데리고 내려갔어 시골을. 시골 가보니까 시아버님이 대단히 아프셔. 그런데 그때가 모시물 때더라고. 6.25 때가 그때 모시물 때였냐. 모심느라고 난리인데 시아버지 아프지 모심어야지 이래니까 내가 올라오질 못했어 서울을. 그러고 있는데 6.25가 났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사흘 만에 내려왔더라고. 6.25 나고? 어, 6.25 나고. 그래 어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미아리국에 밀려 내려온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도강을 했다는 게 다리를 우선 건너대는 게 애를 데리고 큰 애를 두고 갔거든 내가. 그래서는 영등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 집에 가서 자는데 밤에 새벽에 한강다리를 끊더래요. 그러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선 걸어 애를 얻고 걸어오는데 이틀 만에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저녁 자시니까 이틀 만에 시골을 들어왔더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집이 와 있는데 또 집이 다 조사가 오더라고. 이제 서울서 온 피난민 조사. 이 사람도 이제 서울서 왔으니까 자꾸 조사가 그때는 빨갱이 시대째 연죠. 빨갱이 시대째. 빨갱이들이 다 꼬아서 뒤져보고 그냥 와서 뭘 조사를 해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없다고 숨어 있었어. 그러다간 서울 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때 버리살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서울을 오는데 거기를 쫓아왔어. 그래 이제 오면서 그래 내가 사흘이면 오늘 하루 가서 하루 쉬고 모레면 온다고. 그러고서는 온 사람이야. 와이셔츠 하나 수봉에다 와이셔츠 하나 입고 아무것도 옷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맨손으로. 그러니까 그 인애들 쫓아서 서울로 온 거야. 그런 이유로는 서울서 올 때가 됐는데도 영 안 오고 이래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서울을 찾아오셨어. 찾아오셔가지고서는 그 이튿날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애비 만나보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응 만나봤어. 저 남산 밑에 있어. 나는 반신반의했지. 그 거짓말 하시는 거다 싶어. 그래 이제 그래도 영 소식이 없고 이래선 내가 애를 얻고 이제 나 서울 갔다 온다고. 그 집에서 애를 데리고 어딜 가느냐고 못 가게 하는 거를 그냥 나셨어. 하여튼 가서 살던데 집이 신설동. 그래도 거쳐 신설동 거길 가보고 해결을 좀 가보고 해결을 가보면 어떻게 됐나 그것도 좀 알아볼 테고 그런 생각에서 왔지 서울으로 왔는데 그래서 오니까 있기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보따리만 이만하게 해서 싸서 밀방을 해놓고 그 우리 방에다 그러고서는 내가 그 저기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기다가 편지 한 장을 조그맣게 있더라고. 아, 그랬는데 집이 산 올 걸 괜히 왔다고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할머니 그 집이 이렇게 조선 깨와 집인데 대문간 집이 할머니가 세를 들어 살고 주인네는 없더라고. 그 혼자 지키고 살더라. 그 할머니 보고 물어봤지 어떻게 된 경우냐. 와서 하루 저녁 자고 시골을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고선 보따리를 싸더래요. 싸놓더니 이러더래요. 내가 집 기왕 왔으니까 할머니 해께 좀 갔다 올게요. 그러는 걸 그이가 말렸으면 되는데 해께 갔다 온다니까 지 해께 댕기다가 해께 갔다 온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아침 먹고선 가더니 영 안 오더니 점심이 지난 다음에 오더래요. 이렇게 들어오면 할머니 이러면서 들어오더래야 대문간 방에 사니까. 그래 보니까 이렇게 뒤를 쳐다보더래. 그래 보니까 인민군이 둘이 왔더래요. 인민군이 자기 키보듬도 더 총이 크더래요. 그런 총을 미고서는 둘이 와서 서서는 빨리
이제 들어가서 저희 방에 가서 그거 뭐 조금 써놓고 가느라고 들어가서 있었는 모양이야, 이제. 그랬는데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지르더래,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 보고, 아유, 제가 안 내려가면 우리 애 엄마가 올 테니까 오거든은 밥이라도 해먹여서 바로 내려가라고 하세요. 여기 있을 데가 못 돼요. 그러면서 저는 갑니다 그러더래. 그럼 어딜 가느냐니까 바깥에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서 보니까 인민군이 둘이 서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더래. 인사를 하고서는 나갔대. 나갔는데 한 사람은 앞에 서고 한 사람은 뒤에 서고 이 가운데다 세우고서는 시 사람이 가는데 어디로 가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신설동서 도남동 가는 이렇게 신설동 로타리에서 도남동 가는 길이 이렇게 내 있거든. 근데 고리에서 청량리 편자기로 나가더래요. 그러고선 그이도 그것밖에 모른대. 그러니까 그게 다지 뭐. 그러고서는 여태까지 인편이고 풍문이고 아무 소리 하나 들어본 일이 없어. 옛날엔 보고 싶어. 시골에서 옛날에 살 적에는 다리 환해도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여름에 못이 와 있었어. 하나 입고 나가서 어디서 얼어 죽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별 생각 다 했지. 구두 소리만 나도 들어오나 싶어서 대문간에 구두 소리 지나가는 사람이 나면 또 뛰어나가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아주 그냥 다 잊어버렸어. 그러고 늙고 병 들고 그러니까 정신도 병이 들어서 뭘 몰라. 짓고 마서 무슨 여보 그런 거 아예 안 해.